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부터는 자바를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에서 우리가 예제를 살펴볼 건데 이 예제들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자바에는 C 언어처럼 소스가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바에 필요 없는 부분, 즉 C 언어에서 배운 제어문들 첫 번째. C 언어에서 배운 우리 제어문들이 있어요. 제어문이라고 하는 거는 if문, 뭐 포문, while문, 기타 등등 이런 제어문들에 있는 내용은 구조와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기 함수와 같은 되부름 함수와 같은 내용도 포함되지 않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모두 우리가 C 언어에서 공부를 한 거니까 내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바에서 그 내용을 또 여기서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아울러서 우리가 자바를 배우는데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배우고 시험을 보는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시험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우리 이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필요 없는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수업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부분들로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수업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강의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또 자바 프로그램에서도 좋은 시간을 여러분들 보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자바의 첫 번째 예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예제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객체를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 C 언어에서 객체를 C 언어에서 변수를 생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생성했죠? 만약에 내가 정수형 변수를 생성한다라고 하면 int라고 하고 a는 5 이런 형식으로 변수를 생성하고 초기값을 할당했을 거예요. int가 뭐였죠? 자료형이었고요. a는 변수의 이름이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5는 이 a에 할당될 값이었어요. 그렇죠? 내용이었다란 말입니다. 내용.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당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형식, 이러한 메커니즘이 자바에서도 동일하게 동작을 해요. 자, 어떻게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지 프로그램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처음에 뭐 위에 뭐 import 되는 분들은 전부 생략했고요. 자, 클래스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클래스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클래스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 자바에서 즉 객체지향 언어에서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일종의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이 클래스라는 걸로 하여금 객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방금 C 언어 예를 들었으니까 C 언어 생각해 볼까요? int라고 하는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방식 마찬가지로 int a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C 언어 내부에는 이 int를 정의하는 어떠한 함수, 소스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가져다 그냥 int a라고만 그냥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기에서 배웠던 추상화라고 합니다. 추상화. 그래서 이 int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이 내용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그냥 가져다가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추상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좀 여담이었고요. 어찌 됐든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하여금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것을 볼 텐데 클래스 서클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렇죠? 이거는 클래스 이름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객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단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public, class, main이라고 되어 있고 그 하단에
Static Void M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클래스의 이름일 거예요. 이름. 그러니까 얘는 변할 수 있는 값이지만 클래스라고 되어 있고 Static Void Main이라고 되어 있는 제가 방금 밑줄 그은 요 네 개의 값들은 항상 고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때 가장 먼저 실행돼야 되는 메서드가 이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먼저 수행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수행되는 부분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static 키워드라는 것과 main이라고 하는 키워드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뭐 static은 뭐 정적 생성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main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state void main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가장 먼저 수행되는구나 까지 알고 계시면 이 소스 코드를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자, 가장 먼저 수행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을 보면은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이에요.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circle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클래스 명이죠. 그렇죠? 클래스 이름이란 말이에요. 클래스 이름이 먼저 들어가고 클래스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시연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말로 자료의 형태라고 해도 무관해요. 그러니까 즉이 클래스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무언가의 형태란 얘기예요. 형태.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my circle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 이름이 되겠죠? 이름이란 얘기입니다. 이름. 뭐의 이름? 객체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my circle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됐을 때 이 밑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때 my circle이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 동작을 시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바라는 언어를 객체 지향 언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객체에게 할당되어지는 값이 있죠. 그래서 new라고 하는 키워드. 이 new라고 하는 키워드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어떤 고정인 예약어라고 보시면 되고 예약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circle이라고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뒤에 circle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이 우리가 객체를 생성을 해서 동적으로 할당할 생성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클래스의 생성자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생성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만들면서 수행을 하겠다. 그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기에서는 객체를 생성하는 거구나.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단순하게 객체를 생성하는 거는 여기에서 그냥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후에 배울 상속이라는 개념,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 오버로딩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 이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위에서 우리가 시언어에서 A라고 하는 변수 만들면 제가 항상 이렇게 썼죠. A라고 하는 변수에 O라는 값을 할당한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객체도 마찬가지예요. CIR, CLE, Circle이라고 하는 객체란 말이에요. Circle, 객체가 생성이 되고 이 객체 안에는 메모리의 한 부분입니다. 메모리의 한 부분에다가 이 객체는 뭘로 만들었어요? 서클로 만들었죠? 서클의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안으로 쇽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reduce, radius라고 하는 변수도 등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display라고 하는 메서드도 등장을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우리가 객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생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을 했으면 그 밑에서는 my circle이라고 하는 my circle이라고 하는 객체 다음에 점을 찍어주고 그 뒤에 우리가 사용할 것을 적어주면 돼요. my circle 다 그다음에 radius 하게 되면은 얘는 뭐예요? my circle이라고 하는 객체의 radius라고 하는 변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여기에다가 5.0이라는 값을 넣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my circl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display area라고 해서 가르고 가르다 했습니다. 즉,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행을 시켜라. 이 메서드를 수행을 시켜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시언어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앞에 MyCircle이라는 거를 잠깐 생략하고 보시면 이 내용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죠. MyRadius에다가 5.0을 배정한다. DisplayArea라고 함수를 호출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시언어에서. 그렇죠? 근데 거기 앞에다가 이제 뭐만 추가시키는 거예요? 객체만 추가시키는 겁니다. 객체만 추가를 시켜주니까 어때요? 이 객체의 Radius의 5.0. 객체의 DisplayArea라는 함수를, 즉 메서드를 호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뭐이 결과는, 연산 결과는 DisplayArea라는 메서드를 수행을 시키게 되면 뭐 3.14159의 뭐 Radius를 제곱해서 곱해주고 그 값이 출력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이거를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출력이 되게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제가 이 객체를 생성할 때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 생성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이 생성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성자가 무엇이냐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이 소스 코드에서 우리 생성자라는 걸 배워볼 텐데 생성자는 객체 생성 시 무조건 자동으로 수행되는 메서드 이거를 생성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객체를 생성을 할때 무조건 그냥 암묵적으로 자동으로 수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를 생성을 할때이 생성자를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작성을 했다. 여기에는 지금 위에서 봤던 이 프로그램에는 이 Circle이라고 하는 생성자가 여기 존재하지 않지만 이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키면 자바 컴파일러가 이 부분에다가 Circle이라고 하는 비어 있는 생성자를 디폴트로 그냥 집어넣어줘요. 그냥 집어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다 작성을 할 때는 생성자를 쓰지 않았지만, 생성자 필요 없어. 난 생성자 쓰지 않겠어. 라고 하고 생성자를 생략을 할 수는 있어요. 생략을 했지만 실제로 자바 컴파일러가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키면 서클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강제로 만들어서 동작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자, 실제로 동작할 때 생성자가 없는 경우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생성자는 뭐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그리고 자동으로라는 말도 썼죠. 이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객체 생성할 때 무조건이고 자동으로 수행되는 메서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될까? 어떤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게 될까라는 얘기예요. 즉, 그러니까 자바 컴파일러가 강제적으로 생성한 생성자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생성자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작성한다면 어떠한 것이 들어가야 될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변수를 초기화한다든지, 변수를 초기화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이 객체의 초기 값을 결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생성자라는 거고,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이 생성자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길어지면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참 좋은 게 뭐냐면 좋은 노하우가 뭐냐면 자,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클래스라고 표시를 하고 자, 얘는 메서드, 얘도 메서드, 얘도 메서드, 얘도 메서드. 그다음에는 멤버 변수들. 이런 식으로 변수들, 메서드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 클래스의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주시면은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쭉 눈으로 훑어보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해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노하우 하나 알려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있는 메서드들을 쭉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볼게요. 밑에서. 자, 뭐 클래스 메인이고요. 스테이틱 보이드 메인이라고 하는 가장 먼저 수행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을 할 거죠. 그렇죠?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스튜던트 1이라고 하는 STUDENT, 스튜던트 1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를 만든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를 어떻게 호출했는지 봅시다. new라고 하는 키워드에 student라고 하고 홍길동 20 컴퓨터 공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를 살펴보면, 자,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에 student라고 하는 메서드, student라고 하는 메서드, student라고 하는 메서드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메서드 이름이 존재를 한다면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생성자, 사용자가 만든 생성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클래스는 우리가 별도로 클래스 안에서 죄송합니다. 이 메서드는 우리가 객체를 생성을 해서 메서드를 별도로 호출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객체를 생성을 할때 가장 먼저 수행을 시키는 메서드들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생성자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자, 동일하게 이런 그러니까 즉 얘네들이 뭐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모두 생성자란 얘기죠. 생성자라는 얘기죠, 얘네들이. 그렇죠? 자, 근데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동일한 메서드 이름으로 스튜던트 세 개나 존재를 하면은 도대체 어떤 생성자를 수행을 시켜야 하는 겁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생성자들을 보면 뒤에 있는 이 생성자를 호출하는 매개 변수들이 다 달라요. 매개 변수들이 다 다르죠. string name, int age, string major. 문자열, 정수, 문자열, 정수, 문자열.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다 다르다란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우리가 밑에서 감을 잡으셨죠? 자,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자, student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데, 홍길동 문자열이에요, 그렇죠? 문자열, 20 정수예요, 그렇죠? 컴퓨터공학 문자열이에요. 그러면 문자열, 정수, 문자열을 모두 전달할 수 있는 생성자를 불러오겠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문자열, 정수, 문자열인 이 생성자를 실행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을 함과 동시에. 자, 이 생성자가 생성이 되면서 실제로 홍길동 20 컴퓨터공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값들이 객체가 생성이 되면 스튜던트 1이라고 하는 곳에 name, age, major 이렇게 변수가 만들어질 거고 이 안에 이 변수에다가 뭐 미입력 0, 미입력이라고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을 홍길동 20 컴퓨터 공학이라는 매개 변수를 name, age, major에게 배정을 해 줌으로써 그 값을 본인에게 넣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임은 홍길동, 그다음에 에이지는 20, 메이저는 컴퓨터 공학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객체가 초기화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고 여기 이제 디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요번에는 STUDENT,
이라고 하는 객체가 동일하게 만들어지면서 요번에는 김철수 22 문자열과 정수네요. 그럼 문자열과 정수인 생성자를 찾아보면 문자열과 정수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임은 김철수가 될 거고 똑같은 의미로 에이지는 22가 될 거고 메이저는 어떻게 될까요? 메이저는 디폴트로 미입력 0 미입력이라고 넣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미입력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들지는 않겠지만 제가 쓰지는 않겠지만 스튜던트 3을 보게 되면 스튜던트 3이라고 하는 객체도 동일하게 이영진이라는 이름만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수행되겠죠? 그래서 이 구문만 수행되니까 네임만 이영진, 나머지는 에이지는 0, 메이저는 미입력으로 들어가는 객체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생성자 이해 잘 되셨나요? 생성자 이게 별도로 우리가 어떤 메서드를 호출하지 않아도 그대로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자, 그 하단에 있는 스튜던트 1의 디스플레이, 스튜던트 2의 디스플레이, 스튜던트 3의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요건 출력해 가지고 출력하는 메서드니까 뭐 크게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력할 때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패키지와 메서드 명들을 패키지 클래스명 메서드 명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출력한다라는 점 이것도 눈에 한번 꽉 받아주시고 박아주시고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출력할 때 이렇게 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설명하기로 한게 있죠. this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this는 우리말로 하면은 뭐예요?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This is a book.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처음 배웠는데, 네, 저는 옛날 사람이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This is a book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처음에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This가 무엇이냐? 이것은 뭐 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This 다 아시죠? 그렇죠? 이것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스튜던트 1이에요, 지금. 지금 요 메서드 생성자를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스튜던트 1에서 수행을 한건 말이에요. 그렇죠? 스튜던트 1이 주어가 되면서 이것이라고 했으면 뭐가 될까? 스튜던트 1이 되겠죠. 그래서 디스 키워드를 붙이게 되면 이 디스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 객체가 갖고 있는 멤버들, 변수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name, age, major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맥의 변수로 받은 이러한 값들이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프로그램 이해를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생성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객체를 생성할 때 반드시 무조건 강제적으로 수행되는 메서드예요. 이 생성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작성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강제로 만들지만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때 이렇게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진 동일한 이름의 여러 개의 메서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 맥의 변수의 종류는 달라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추가를 하나 하면은 이렇게 생성자가 맥의 변수의 개수와 종류만 다르게 같은 이름으로 만드는 것을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성자가 맥의 변수의 개수와 종류만 다르게 같은 이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요 내용이 오버로딩에 대한 내용이에요. 맥의 변수의 개수와 종류만 다르게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드는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어가 이제 생성자가 붙으면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버로딩에 대해서도 같이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봤네요. 자, 그 다음에 상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개념적으로 먼저 설명하면은 부모가 있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식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열심히 어떤 일을 하셔서 번 돈을 자식에게 주면 자식이 그 돈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부모의 소유인 것들을 누가 자식이 가져다가 쓰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이제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클래스에서도 부모 클래스에 소유된 것들을 자식 클래스가 가져다 쓰는 경우 그런 경우를 상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자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자 먼저 클래스 애니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나가 있고 밑에 클래스 도그가 있는데 뒤에 요상한 게 붙었네요. 익스텐드스라고 붙었어요. 그렇죠? 익스텐드스 애니멀이라고 붙었습니다. 익스텐드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확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니멀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 이제 확장시킨 어떤 클래스이기 때문에 얘는 부모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부모 클래스를 확장시킨 클래스 도그라고 하는 클래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니멀 클래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고 도그 클래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식 클래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부모 클래스를 만들고 왜 자식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냐라는 건데 이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자식 클래스에서 확장해서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에 없는 기능을 자식 클래스가 만들어서 쓰고 싶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즉,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실제로 부모와 자식을 생각을 해보면 자식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자식이 가져다가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개념이 된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자식이라는 놈은 부모에 있는 것만 무조건 가져다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보호해 주시는 분에 해당하는 소유인 것들은 가져다 쓰는데 더 이상 자식은 발전 없이 부모 것만 무조건 가져다 쓴다라고 하면은 이 자식은 제대로 된 자식이 아니죠. 그렇죠? 이 자식이 제대로 되려면 부모의 것도 가져다 쓰면서 본인 스스로 뭔가를 개발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자격증 공부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벌어주신 돈, 뭐 부모님이 뭐 사주신 물건들, 부모님 소유의 물건들 이런 것들을 내가 가져다가 사용을 하면서 나는 그것만 쓰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이라는 것도 내가 만들어보고, 뭐 취직을 해서 취직하는 그 직장도 만들어보고, 나도 뭐 경제생활에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원리랑 똑같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인 있는 내용을 가져다 쓰되 자식이 있는 걸 먼저 사용을 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단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자, 메인은 설명하지 않겠고요. 도그에 도그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DOG 도그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질 텐데 도그라고 하는 객체는 뭐야? 자식 클래스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일상생활과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경우. 여러분들은 부모님보다 절대로 먼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그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자식 클래스 생성하기 전에 부모 클래스가 먼저 객체로 생성이 되고 자식 클래스가 생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식 클래스는 부모에 있는 거를 가져다만 쓰는 거지.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도그만 만들었다고 해서 얘만 하나만 생성되는 게 아니라 부모도 생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니멀 말이라고 하는 객체도 만들어지고 애니멀이라고 하는 객체를 도그가 가져다가 쓰는 거죠.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먼저 애니멀이 만들어지고 도그가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밑에서 이제 도그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dog.it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식은 아, 내가 it이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에서 내가 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수행을 시켜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 내가 라면을 하나를 사 먹어야 되는데 라면을 하나를 사 먹으려면 내가 돈이 뭐한 2,000원이 있어야 되겠더라 라고 하면은 아 먼저 내 지갑부터 열어보겠죠. 내가 2,000원이 있나? 라고 지갑부터 열어보겠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it이라고 하면은 자식 클래스에서 생성된 객체 안에 it이 있는지 찾아봐요. 없네요. 그쵸? 아, 배가 고파서 라면을 하나 사 먹어야 되겠는데 내가 라면 사 먹을 돈이 없네. 내 지갑에 라면 사 먹을 돈이 없네. 그럼 어떡해? 부모님 저 라면 사 먹게 2,000원만 주세요. 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도그다 잇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부모에게 가서 이제 잇을 찾는 거야. 아, 잇이 있네요. 부모님이. 그쵸? 그러면은 이게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수행될까요? 우리 앞서서 배웠던 내용 한번더 복습해 볼 수가 있네요. 자, animal이라고 하는 객체가 부모 객체가 먼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animal이라고 하는 객체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animal이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되면은 animal이라고 하는 생성자가 자동으로 수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string name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name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가 될까요? 근데 보시면은 이 name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name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animal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가 하나 필요한 생성자인데 매개 변수를 animal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받은 적이 없지. 그럼 어디서 받아야 돼? 한번 보자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는 바로 위로 올라가 보면 도그의 bird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 bird이라고 하는 도그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예요. 도그의 도그. 똑같은 생성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이 네임은 도그란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쭉 내려가니까 와, 슈퍼라는 게 등장을 했네. 와, 슈퍼가 뭐지? 자, 우리 부모님들은 다 슈퍼맨이죠. 그렇죠? 그래서 슈퍼맨으로 갑니다. 부모님에게 가요. 즉 그러니까 이 슈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부모 클래스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임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슈퍼는 무조건 부모로 가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무조건 부모로 가서 여기로 쇽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버디가 되는 거죠. This name이라고 하는 건 버디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버디가 되는 겁니다. DDY 버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it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뭐가 출력되는 거예요? 네임이 버디니까 버디 is eating이라고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dog that sleep이라고 했습니다. 자, dog that sleep이라고 했어요. 자, sleep은 뭐예요? sleep 가보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제가 라면 사 먹는 예를 들었죠? 자식 클래스에서 sleep이 있는지 봐요. dog가 있고 sleep은 없네요. 그렇죠? 자, sleep은 없으니까 sleep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부모에게 물어보는 건지 부모님. 슬립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까? 네,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문장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Body is sleeping이라고. 자, 하지만 발크를 가보면은 발크에는 부분은 뭐야? 울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식에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으면 어떻게 해? 내걸 쓰는 거지. 부모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걸 먼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WOOF 요 내용이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속의 구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잘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속인데 방금 전에 우리 상속의 구조에서 잘 보시면 이거 우리 배웠을 때 부모 클래스에 이런 게 있어요.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가 it, sleep 있어요. 자식 클래스에는 뭐 도구는 생성자니까 park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 다른 경우가 있는가 반면에 다음 예제를 보면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똑같은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근데 it이 있고
슬립이 있고, 즉 잇이 똑같죠. 두 개가 동일한 이렇게 메서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설명한 원리랑 똑같은데 요게 지금 하나가 추가가 된 거잖아. 그치? 맞죠? 요게 하나가 추가가 된 거잖아. 똑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나머지 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얘를 만나게 되면 it이라고 하는 거 만나게 되면 누구 거를 먼저 쓰는 게 맞을까? 부모 거를 쓰는 게 맞을까? 자식 거를 쓰는 게 맞을까? 네, 죄송합니다. 부모 거를 쓰는 게 맞을까? 자식 게 쓰는 걸 맞을까? 이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의 그 원리와 동일해요. 나한테 있으면 내 거 먼저예요, 무조건. 부모 거가 아니라 내 거 먼저.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로 같이 이렇게 해놓은, 똑같이 해놓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사용하지 않고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두 개를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매개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뭐라고 하냐? 오버라이딩. 우리말로 하면은 재정의예요. 우리말 재정의. 이 단어만 잘 여러분들 음미해 보세요. 다시 정의한다라는 얘기죠. 뭐를? 메서드를. 메서드를 다시 정의한다는 얘기야. 부모에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식 클래스에서 동일한 걸로 다시 메서드를 정의해놨다는 의미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오버라이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서드 재정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동작을 하겠지만 it을 만났을 때는 부모의 it이 수행되는 게 아니라 자식의 클래스에 있는 it이 우선적으로 수행이 되게 된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거와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오버라이딩만 추가된 것 예제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오버라이딩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서도 제가 느낌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부모 클래스가 있어. 그치? 부모 클래스가 있고 여러분들 개념 중에 이런 개념 아실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개념적으로 제가 조금 여러분들 설명드리면서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배운 필기에 배운 객체지향의 특징 중에 그 내용 중에 캡슐화라는 게 있어요. 캡슐화. 뭐 정보 옷리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Information Hiding이라고 하는 인캡슐레이션과 정보 옷립과 캡슐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정보 옷립과 캡슐화라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의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에 있는 내용은 캡슐화되어 있고 정보 옷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할 거면 단순히 하단에서 객체를 생성해서 인스턴스화 시켜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프로그램 안에다가 지금 몇 줄 안 되지만 이 만약에 이 클래스가 굉장히 긴다. 긴 클래스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안에다가 수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정 금지. 수정 금지란 얘기야. 이 안에다가. 그리고 열어봐서도 안 돼. 뜯어보지도 마. 이 내용은 변경될 수 없는 내용이야. 왜 그럴까요? 이걸 수정함과 동시에 얘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건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클래스야 라고 인정을 한 건데 내가 여기에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일정 부분을 수정을 하고 지웠어. 그렇게 되게 되면 이 클래스는 신뢰성을 잃어버려요. 또 다른 신뢰를 얻기 위한까지 계속 시간을 소요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 클래스는 수정 금지야. 그러면은 방금 전과 같이 이렇게 it이라고 하는 이러한 메서드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상속시켜라. 상속해서 밑에서 오버라이딩 시켜가지고 수정해라. 그리고 밑에 있는 객체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부모 것도 쓸수 있지 않냐, 그리고 너가 수정한 내용도 쓸수 있지 않냐 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라이딩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캡슐화 정보니까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스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어서 보실 내용은 위에서 보였던 내용과 또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우리 추상 클래스라는 걸 알아볼 거예요. 추상 클래스. 추상 클래스라는 것을 알아볼 텐데, 이 추상 클래스라는 거는 뭐냐면 추상 메서드를 한개 이상 포함한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추상 메서드가 뭔지 모르겠죠? 그렇죠? 추상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메서드 구현부만 있고 메서드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메서드의 정의만 있고 고 내용이 없는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여기 보이시죠?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맨 처음에 키워드가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반드시 적어줘야 하고요. 그 내부에 보면 abstract라고 적혀 있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추상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녀석을 추상 메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상 메서드가 포함된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키워드는 abstract를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애니멀이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가 있고, 이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는 두 개의 클래스가 있죠. 얘는 자식 클래스로. 자, 도그 클래스와 캣 클래스는 모두 extended animal, 즉 애니멀 클래스를 확장하는 클래스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돌아가는 그 원리는 앞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뭐 슈퍼 있고요, 네임 있고요, 뭐 생성자들 다 있고요, 그렇죠?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데 개념적으로만 볼 거란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앞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앞에 예제에서 부모 클래스는 캡슐화되어 있고 정보 은닉을 지켜줘야 되니까 내용을 수정을 금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모 클래스를 만들 때 애시당초 미완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미완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즉, 여기 나와 있는 abstract라고 적혀 있는 animal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는 이 클래스는 미완성이에요. 즉, 이 클래스를 만들 때, 이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이 클래스를 전체를 다 완벽하게 구현하지 않고 일부분의 내용을 공란으로 둔 겁니다. 공란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 공란으로 두어 있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서는 추상 클래스를 가지고서는 추상 클래스만으로는 객체 생성이 불가합니다. 즉, 이 애니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객체를 생성했을 때 애니멀 라고 해놓고서 뭐 객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AA라고 할까요? AA는 new animal 가로 가로 닫고 이렇게 쓰는 거는 불가하다. 이거는 이제 불가하다라는 얘기예요. 불가. 그러니까 즉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 미완성된 부분을 어디에서 자식에서 완성을 해라라고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이 abstract라고 되어 있는 이 sound라고 하는 이 메서드, 추상 메서드들을 자식 클래스의 내용을 보시면 sound에서 모두 동일하게 뭐 해놓은 거예요? 오버 라이딩해서 구현해놨죠. 오버라이딩으로 구현을 해놨다라는
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뭐 동작하는 원리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해요. 뭐 추상 클래스는 당연히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에서 수행시킬 수가 없고 자식 클래스에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메서드가 동작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추상 클래스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애프트랙트 기억하시고요. 이 철자도 기억을 해두시고 요 공란으로 딱 나눴고 이 부분에 작성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켰을 때 부모께 동작하는지 자식께 동작하는지 부모 메서드를 쓰는지 자식 메서드를 쓰는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터페이스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인터페이스가 여기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클래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여러 개의 클래스들을 그냥 연결해 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즉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있고 인터페이스 하단에 일반 클래스들 CASS 이런 일반 클래스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 살펴보시면서 인터페이스 쉐이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어떻게 더블 커큘레이트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는 메서드들을 하나도 구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즉 인터페이스는 뭐예요? 껍데기에 불과해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 하단에 이제 인터페이스 쉐이프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임프리먼트스 우리말로 하면은 구현이거든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놓은 클래스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클래스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밑에 있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객체를 생성을 할 때도 서클로 했죠. 서클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자, 이 서클을 가지고 객체를 생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 이 메서드를 수행을 시키면 부모에 있는 메서드가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구현이 되어 있죠.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정의된 메서드들은 반드시 하단에서 구현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구현이 되어 있는 이 내용이 수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생성자들 뭐 굳이 제가 한번더 설명할 필요 없겠죠. 네. 그래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예외 처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 이 예외 처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외가 발생했을 때 별도로 처리를 할수 있는 구문을 두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오류와 예외는 다른 겁니다. 오류는 컴파일 과정에서 뭔가 문법에 혹은 뭐 접근할 수 없는 어떤 메모리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뭐 이런 어려운 그런 자, 이어서 다음 예제는 예외 처리에 대한 예제입니다. 예외 처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오류와는 다른 거예요. 오류는 뭐 문법적으로 문법에 문제가 있다. 문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오류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오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걸러지는 겁니까? 컴파일 과정에서. 컴파일, 즉 번역하고 실행을 시키는 과정에서 오류가 문제가 있다. 뭐 문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고 예외 처리는 실행 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외 처리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수 있는 경우가 0으로 나누기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키는 도중에 계산할 수 없다. 산술적 예외 처리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시스템 아웃 프린트LN 두 개에서 1과 2를 그대로 출력을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외 처리를 할수 있는 구문은 try catch 구문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try 구문에는 예외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명령들을 이 안에 try 구문에 넣어주게 되고, 이 try에서 발생한 예외를 처리하는 구문을 n개의 캐치문으로 catch 문으로 구현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보시면 try 구문에서 순서대로 동작을 시키는데 3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영란후기 0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가 발생한 거예요? 예외가 발생한 거죠. 자, 이렇게 예외가 발생을 하면 하단에 있는 구문은 try 구문은 더 이상 수행시키지 않고 예외를 처리하는 캐치 구문으로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외 처리되는 구문들을 수행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는 게 예외 처리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뭐냐? try에는 예외 발생 가능성 있는 명령을 넣어주고 이 명령 중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수행시키지 않고 캐치문으로 내려가서 나머지 예외 처리를 해준다라는 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외 처리까지 우리가 모두 살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C 언어에서 배웠던 뭐 포문, 와일문, 뭐 이프문 이런 것들은 그 문법이나 메커니즘이 C 언어와 99%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바에서 여러분들이 C 언어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바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성자, 그 다음에 오버로딩,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예외 처리 하나 빼먹었죠. 뭐죠? 상속에서도 이런 오버라이딩, 오버로딩을 같이 보면서 이 상속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C 언어에서 문법적인 것들에 이것이 더해지면은 자바는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시고 자바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